지금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전자유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국가 인프라를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 그 중에 하나가 국가통합재무제표입니다. 국가통합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보완해서 드리려고 해요. 이미 사실 코드는 다 구성을 했습니다. 거진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네. 다른, 자, 이 파일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파이낸셜 리포트 등등이 다 구성을 했는데 요걸 코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제가 좀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분야가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걸 왜 하는지도 좀 의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는지는 전자유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자유권은 단순히 종이여건의 대체제가 아니라 대체제 제자가 이 제자가 아니죠. 여기 되겠네. 아니라 인프라를 만드는 인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든 뚝딱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토대로서 우리가 전자유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전자유권을 하느냐 하니까 모든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를 입증할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여권이라서 전자유권 시스템을 시작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게 될 텐데 그 인프라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라든가 혹은 뭐 법원도 가능해요. 법원 인프라라든지 혹은 뭐 검찰도 가능하고 뭐 경찰이라든지 뭐 소방청이라든지 등등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쉽게 만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개발자 서너 명이서 두세 달이면은 뚝딱거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 전자유권의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고 이것을 과연 몇 명의 개발자가 얼마나 일을 해야지 이걸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코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주제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냐니까 개발자들이 이 부분을 잘 아는 개발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2020년 현재 기업이 개별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죠? 각각 상장 기업이죠.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모든 기업들은 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그 내용을 감사를 하는 경우, 상장 기업의 경우 특히 그죠? 공인회계사가 그 내용을 그리고 장부죠.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고 회계 의견을 제출합니다. 장부가 제대로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그 자질, 그러니까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각종 장부가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만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에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돈의 흐름이고 그리고 제표는 여러 표를 말하는 거예요. 제는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제자죠. 여러 표예요. 여러 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분표 그리고 재무지표 보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뭐냐니까 얘는 정지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업의 재산, 자산과 부채와 자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대체대조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차익이 그 기간 동안에 이익이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의 이익이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를 보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은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 있고, 그리고 집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와 아파트 한 채가 자산입니다. 자동차 1, 그리고 아파트 1. 이게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의 가격이 1000만 원인데 내 돈 500만 원을 썼고, 그리고 은행에서 아니지 차량 렌 할부 현대캐피탈에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한 대는 어떻게 되나요? 절반은 2분의 1은 내 거. 이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2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부채가 되죠. 빌렸으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1억을 주고 샀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내 돈이었고 자본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부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합계는 항상 자산의 합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동차 가치 더하기 아파트 가치를 합치면은 그게 자산인데요. 그죠? 그 중에서 내 돈만 합치면은 그것은 자본이 되고, 그리고 부채만 합치면은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되죠.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자본은 오른쪽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부에서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그런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벌어들인 돈은 어떤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매출했다거나, 혹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받았다거나, 투자를 했다거나, 혹은 뭐 정부에서 우리 공장을 우리 공장 부지 지나가면서 도로를 뚫고 나한테 뭐 보상을 해줬다거나 등등이 벌어들인 돈이 되고, 쓴 돈은 뭐가 되나요? 쓴 돈은 임대료를 냈다거나 직원 급여를 냈다거나 뭐 등등이 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차익이 그 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수입이라 그러고 이것을 이제 비용이라 그래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은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 그죠? 그래서 수익은 수입 마이너스 부채예요. 아니죠. 지출이에요. 이걸 제가 사실 영어로는 다 아는데 한국어로는 이게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익에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면은 이것은 순이익이 되죠. 그죠? 순이익. 우리는 나중에 이걸 영어로 다 표현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한글로 표시를 할게요. 우리 코드에는 다 영어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은 뭐라고 했나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이 현금만 눈독 들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항목들도 있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도 있고, 합쳐서 어쨌거나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내가 벌어들인 돈,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서, 그죠? 순이익이 예를 들어 1,000원을 벌었다. 1,000원을 벌어서 그 중에서 뭐 외상값 아니죠. 은행에 빌린 돈 이자, 그것도 아니구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얼마로 주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 있다.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리고 지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누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 지분표이고, 재무지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재고자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죠? 그리고 직원 급여 대비 순이익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돈과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벌어들인 비율, 돈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각종 지표로서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 기업의 건강성을 대중이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재무지표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간에 걸쳐서 5분인지 몇 분간에 걸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개시대차대조표, 먼저 한 해를 시작할 때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한 장부가 있죠. 그죠? 장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쌀이 중국집을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집을 오픈하는 시점에 그 가게에 뭐 보증금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한 장비가 뭐가 있고, 테이블이 몇 개가 있고, 그릇이 몇 개가 있고, 현금이 얼마나 있고, 요게 개시대조표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이 팔릴 때마다 전표를 작성합니다. 전표 짜장면 3그릇, 탕수육 5그릇 뭐 이렇게 전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은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얼마나 팔았는지,
혹은 매일 계산할 수도 있죠. 오늘 장사는 얼마나 했는지, 그날 팔린 전표들을 다 모아서 손익계산서, 짜장면 150g, 탕수육 120g, 그죠? 그리고 밀가루 산다고 나간 지출이 얼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손익계산서가 되면은 나중에 이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과 장사하기 위해서 쓴 돈의 차이, 그 차익이 되는 게 순이익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결산 대조표 연말에 넣으면은 올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그 다음 해의 캐시 대차 대조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작업. 지금 다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리입니다. 경리. 경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죠. 경리 직원들이 작업하고 요것이 제대로 작성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하는 사람, 검토하는 사람이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그죠? 공인회계사와 달리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세무사가 세무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론이 이거예요. 3분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기업이 기업 단위로 요걸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독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혹은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그룹의 경우에는 그룹은 뭐 삼성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개별 기업 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 기업을 하든가 혹은 여러 기업을 모아서 결합 재무제표를 하든가 하는데 이 결합 재무제표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한국이죠. 한국 전체의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통합해보잖아요. 하나로 통합한 결합 재무제표. 삼성처럼 삼성에 속한 기업들만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통합재무제표가 되겠죠. 국가통합재무제표를 만약 우리 구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분식이 원천봉치가 되는 거죠. 그죠?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따로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분식은 가루분자 꾸밀식자입니다. 얼굴에 화장하는 것. 예전에 분가루라고 했어요. 분가루 얼굴에 톡톡톡톡 여자들이 쳐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분이라고 했어요. 분. 근데 지금은 다른 용어가 있을 거예요. 꾸밀식. 얼굴에 가루분 화장품을 바른다는 말입니다. 그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장부에 손을 좀 대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걸 분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식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들과 기업들 간의 재무제표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면 분식이 불가능해요. 그죠? 팔지도 않았는데 팔았다고 적을 내야 적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니까 내가 판 것은 반드시 그것을 구매한 누군가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합,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은, 난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가짜란 문서 항목을 넣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나 횡령이라든가 절도, 도난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범죄의 99%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결론입니다. 그러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을 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대부분 다 완성할 거예요.